안녕하세요. 오늘의 자연식단이 맛있는 또 묵국을 준비했어요. 제가 또 맛나게 간단하게 또 준비해 볼게요. 묵국 준비에는 무는 600g이에요. 그리고 수지고기, 한우 수지고기. 수지고기는 고소하고 저는 참 맛있는데 좀 질긴 감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 질긴 감도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수지고기 220g 정도를 넣고 오늘 또 맛나게 해봅시다. 먼저 이렇게 물을 끓여놨어요. 찬물부터 넣어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. 한번 이렇게 좀 삶아서 이게 핏물을 좀 빼줘야 돼요. 그 잡냄새도 좀 빼주고. 자, 이렇게 삶아서 핏물이 올라오면 한번 헹궈줘야 돼요. 이제 이 수지고기는 질긴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좀 잘게 잘게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. 뜨물을요, 뜨물을 1리터를 넣고 수지고기 썰어놓은 것을 넣고 이렇게 푹 떼주세요. 이렇게 이제 물을 썰어 줄 건데요. 무는 그냥 이렇게 연필깎이 식으로 이렇게 어슷어슷 쭉 얇게 얇게 좀 썰어 주세요. 근데 이 무는 꼭 이렇게 썰라는 법이 없어요. 채로 썰어도 되고 사각으로 썰어도 되고 썰기 편할 대로. 근데 어려서 이렇게 이걸 어른들이 점여 준다 하거든요. 이렇게 썰어 놓으면 이게 참 맛있더라고요. 얇게 얇게 이렇게. 대파도 반 개 좀 썰어 주고 청양고추 한 개, 자그마한 거 한 개 좀 넣어주고 이렇게 자 못 썰어놓은 것을 좀 넣어주고 다진 마늘 한 수저도 넣어주고 여기에 까나리 액젓. 까나리 액젓 한 수저 정도 넣어주면 더 감칠맛이 나고 더 맛이 나요. 이렇게 해서 또 한번 푹 끓여주고 자, 이제 마무리간 소금간 천일염료 반 수전 정도 넣어주면 간이 아마 딱 맞을 거예요. 청양고추도 끓여주고 고춧가루 좀 넣어주고 자 마무리간을 봐봐야지. 소금간이 조금 덜 들어갔으면 좋겠네. 조금요, 조금만. 그래도 감기가 세지 않아서 맛은 좋아요. 오늘 저녁에 이렇게 묵국 그리고 수지고기도 싸니까 따끈한 묵국으로 이렇게 또 간단하게 끓여 드셔서 온 가족이 또 즐거운 식사를 하셔서요. 항상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게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